이건 또 고모가 보면 또 한 소리 한다고. 방부제 많이 들어갔다고. 이게 다른 기모랑 달라요. 아니 그러면은 이 대학을 나왔어야지. 학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여기 나를 너무 옥죄. 응? 수갑 찬 것 같아. 어우 난 잘 모르겠어. 왜 치과를 가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시냐고. 그러니까 이빨 마저 다 뽑아야 된다. 코스트코를 걸어 다니는 남자. 왜 코스트코를 이렇게 걸어 다니시나요? 제가 차가 없어요. 일산 코스트코에 입장을 하면서 내려다보이는 저곳. 첫 번째 유혹당하는 상품군이 몰려있는데요. 새로 나온 신상옷들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서 마치 남대문 싸구려처럼 누워있지만 나름 쓸만한 옷들입니다. 사실 이곳에서 2, 30분가량은 홀랑 까먹을 때가 많은데 시간뿐인가요? 이곳에서 돈도 엄청 까먹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매일 사다 드려도 매일 입을 옷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눈여기로만 만족해야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금문보화의 눈이 어두운 여자 같지만 요즘은 이거 봐봐라. 9,499만원짜리 금덩이가 갖고 싶은 거지. 금 투자는 사실 무슨 뭐 달러 투자, 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많이 하지만 금 투자하는 분들은 또 계속 이 금을 사서 모은다 하더라. 500g에 4,700. 4,700이고 1kg가 거의 1억이네. 1억. 9,400이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자식들한테 돈을 주기도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 하나씩 갖고 있다가 에따 하나 가져가라 이렇게 돈 주기가 훨씬 좋다는 거야 이거. 우리 애들이 이 영상 안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에따 금덩어리 하나 할 게 없는데 금이빨을 뽑아줘야 할까요? 나 밥통 사야 되는데 새로 나왔나 봐. 이거 밥통 아닌데? 밥통인데? 밥통 아니야. 어머! 가습기야. 정말 좋은 가습기 하나 소개합니다. 거실에 놓고 쓰기 좋은 밥통 모양의 가습기. 4리터 대용량의 세척이 편리한 가습기입니다. 이게 이걸 산 이유가 이렇게 보기에도 딱 세척하기 편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나뉘어가지고 분리가 됩니다. 이거를 살 때는 꼭 세척할 때 쉬운지를 보고서. 스테인리스 수조로 되어 있고요. 가열식 살균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117,900원입니다. 일산 코스트코에 팝업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겨울용 모자인데요. 너무 예쁘고 귀여운 모자입니다. The girl, but I kinda need a word. Well, I'm into you, and all I know it's been a long time. I was on the sideline waiting for you. 이걸로 뭐 퍼도 될 것 같아. 아 그렇게 해도 돼. 아. 이거 무슨 캐디 같다야. 야쿠르트 생각했는데 색깔이 그래서. 아 야쿠르트. 상시 판매는 아니고요. 약 2주간 팝업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이런 모자가 29,900원. 대박 아닙니까? 구독을 눌러주세요. 겨울이면 있어야 하는 핫팩 하나 추천드릴까요? 코스트코에서는 세 종류의 핫팩이 있는데요. 가장 따끈함이 오래 지속되는 군인 아저씨. 아니다 아니다 군인 아들 그림. 하지만 잠깐 외출하고 돌아오실 분들은 굳이 이렇게 오래가는 핫팩이 필요할까요? 속옷 위에다 부착해서. 이 상품은 등이나 배에 붙일 수 있는 핫팩인데요. 용도에 맞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골프용이야? 골프야. 골프. 겨울 골프장 골프. 골프고. 윈터용. 이렇게 따뜻해. 어쩐지 손이 좀 시렵더라고. 맞아. 응? 날씨가 추워지니까 골프 칠 때도 손이 시렵죠. 골프장갑도 겨울용이 따로 나왔습니다. 19,990원. In the winter time.
골프인은 알아본다는 골프 바지. 뭐야, 왜 얘는 골프 바지라고 써있지도 않지만 딱 봐도 이건 골프 바지라고 아는. 역시 겨울용 골프 바지인데요, 여성용입니다. 굳이 골프 칠 때 입기보다는 추운 겨울 마트 갈 때 입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너무너무 착하거든요. 골프 매장 가서 패딩 바지 구경하려면 세일 때도 20만 원이 넘습니다. 로찌는 다들 아시죠? 좀 요리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건데 캠핑 하시는 분들도 요거로 이 주물팬을 많이 쓰시고. 로찌 주물팬은 늘 추천드리는 상품인데요.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좋은 팬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가격이죠. 이 두 가지가 51,900원. 이거 고철로 팔아도 이 가격 넘지 않을까? 야매주부. 집에서 튀김 요리 자주 해 드시는 분 주목하시죠. 20, 22, 24, 26, 28을 쓸 수 모두 다 쓸 수 있는 거지. 기름 튀는 것을 막아주는 후라이팬 뚜껑입니다. 저희 집에는 그동안 이걸 사용했었는데요. 오늘부터 퇴출입니다. 이건 막상 기름이 튀면 뜨거워서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손잡이가 멀찌감이 있는 이 뚜껑으로 오늘 물갈이합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14,990원. 왜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향이 너무 고급스럽고 겨울에 너무 필수템이야. 이게? 네, 바디 오일. 바디 오일인데 드라이 오일이라서 막 끈적거리는 오일이 아니고 그냥 다 스며들어. 지난 여름에도 이 상품 추천드렸었죠? 우리 아이들의 최애 상품 멀티 보습 오일. 어떤 분이 화장품도 좀 추천해달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이거 지금 몇 년째 쓰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이게. 얘는 향이 일단 있어요. 근데 누구나 좋아하는 고급스러운 향이고 이거 바디에도 발라도 되고 머리에도 해도 되고 얼굴에다 해도 되는 향사 장벽해요. 이거 광고 아니에요. 그냥 몇 년째 써서 이거 프랑스 거거든요. 향이 궁금하시면 올리브영에서 하시면 되고 이 눅스 핸드크림도 같이 있거든요. 그걸로도 한번 향을 맡아보고 되게 좋아요. 크림에다가 섞어서 하면은 좋아. 어디다 섞어? 크림, 크림 그러니까 그냥 얼굴 크림이나 섞어도 바디 크림이나. 바디 크림. 아빠 하나 살까 봐. 집에 있어요. 아, 네. 네. 이거를 거의 10년 넘게 쓴 것 같아. 맞아. 야매주부.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진짜 관절을 왜 아프지 그랬다. 근데 오늘? 근데 오늘 아파. 사실 오늘 아픈 게 아니라 요새 지난번에 한 5시간씩 하루에 이틀을 걸었더니 그때 고장이 났어. 최근 야매주부와 제가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눈치채셨죠? 골프입니다. 지난번 4명의 노인이 1박 2일 동안 무리하게 운동을 갔다가 두 노인이 무릎이 나가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뭐 저는 이미 불상사가 있었고요. 아, 나 무릎이 괜찮을까 이건 모르겠네. 아이고. 그래서 운동을 너무 했어. 오 감독이 이거 줬어. 응? 이거 하나 먹어. 뭐야? 관절 팔팔. 관절이라는 게 이렇게 아픈 거구나를 알게 됐어. 이게 관절 팔팔이라고 그러고 오 감독이 딱 내미는데 관절 팔팔 필요합니다. 나이 든 사람 노인네들 관절 팔팔 필요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까먹었어. 열심히 까먹었어. 왜 까먹었냐? 여기에 보니까 이거 단일 소재야. 그냥 한 가지로만 만든 거야.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 그렇죠. 관절에 좋은 식품으로 이미 전 세계인이 알고 있죠. 초록잎 홍합에서 추출된 오일. 8년 연속 대한민국 매출 1위 제품. 관절 팔팔 시스팡입니다. 지난 20년간 오로지 대한민국 관절 건강을 위해 뉴질랜드 청정 지역에서 잡은 초록잎 홍합을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제조하여 식약처로부터 안정성을 인정받은 국내 최초 관절 기능 제품 관절 팔팔 시스팡입니다. 초록잎 홍합 추출 오일 복합물인데 이거 한 가지로만 네. 1일 섭취 두 캡슐만 먹으면 된다. 너무 편하잖아 이거. 조그매요. 그리고 이게 캡슐이 동물성이 많다. 근데 여기는 식물성 재료로 네. 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소화도 용이하고 먹기도 편하고. 그렇죠. 그것도 그런데 이 관절 팔팔은 진짜 제일 오래된 회사인가요? 이 소리 들으면
관절 팔팔 시습함. 관절 팔팔 시습함. 홈쇼핑에서도 최고 재구매율이 높대. 그런데 야, 이번에 모델이 이찬원 가수. 시습함 시습함 관절 팔팔에. 일상생활에서 이 관절을 움직이는 게 하루에만 10만 번. 10만 회대. 관절에 좋다고 하니까 무릎 관절만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의 관절은 척추관절, 목관절, 손목관절, 손가락관절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저의 경우는 손가락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먹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적극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살 수 있냐고요? 더보기란을 눌러주시면 더보기가 또 나오는데 더보기를 또 눌러주시면 주소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중년이면 모두 먹는다는 그 유명한 관절 팔팔 시스팡. 야매주부 구독자라면 콩국가로 구매가 가능한데요. 11월 29일까지 최고 50% 가까이 싸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관절 팔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집에서 자주 구매하는 간식 위주의 식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스크림인데요. 하겐다즈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4,000원 세일. 11월 26일까지 세일. 얘를 사야 되는 거냐, 얘를 사야 되는 거냐. 그냥 얘를 사. 우리 더 많이 먹자. 선생님, 얘 진짜 맛있단 말이야. 우리는 가격이 좀 더 저렴한 커클랜드 아이스크림을 자주 사 먹습니다. 사실 커클랜드 아이스크림이 최고거든요. 제가 여기 온 게 보람이 있네요. 다음은 유상품. 커스코에서 장을 보고 와서 또 식탁을 차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냥 이걸 사 먹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습니다. 정말 맛있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이 녀석들이 야식용으로 이것을 구매합니다. 아빠 눈치를 살살 보면서 말이죠. 이것도 최근에 새로 나온 간장 맛이 나는 치킨입니다. 이름이 간장 마늘이어서 혹시나 좀 짜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안에는 또 되게 부드럽고 담백해서 껍질이랑 꼭 같이 먹으면 그게 되게 조화롭고 매콤함도 같이 있어서 막 질리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뻑뻑살인데도 부드럽고 촉촉해 또 안에가.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마치겠습니다.